자주 드세요? 이게 넷플릭스 볼 때 조금씩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 안 먹었어. 여기 왜 올랐어? 여기 왜 올랐어요? 옛날부터 비포 앤 애프터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하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헤어지요. 이제 새해 하기로 했잖아요. 다이어트 시작. 리즈로 돌아가기 할 거예요. 오늘부터 해야지. 푸딩아 저 과자 치워. 과자부터 치워 푸딩아. 담스바 오늘 날짜 며칠이야? 1월 30일이네요. 빵. 안 돼. 내가 이번에는 정말 한다니까. 저번에는 빠졌잖아요. 이번엔 진짜 할 거야. 오늘부터 시작. 아니요. 푸딩이는 내가 뭘 먹으면 다 잘 건 줄 알아요. 이건 너가 먹을 게 아니야, 푸딩아. 이건 푸딩이 거 아니야. 표정 봐. 줘야 되겠다, 푸딩이 거. 응? 푸딩이는 간식 주고 언니는 다이어트 할게요. 천재견 엎드려. 앉아. 푸딩이 뒤로. 뒤로. 옳지? 빵. 아유, 맛있게 먹었어. 아유, 맛있게 먹었어. 푸딩이는 먹을 땐 천재견이에요. 푸딩아, 언니랑 놀자! 푸딩이 언니! 옳지, 옳지, 옳지. 아, 비싼 거야, 하지 마. 나, 앉아, 푸딩. 어이야. 단순히 이게 뭐 살이 쪄서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니까 몸도 좀 아픈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 몸매 라인 특히 이제 허리 사이즈 그리고 막 허벅지 사이즈 이런 데가 달라졌고 푸딩이가 와서인지 아니면 내가 게을러진 건지 개인 운동 시간을 제대로 못 지킨 게 좀 군살이 붙은 원인이 아닐까 싶어. 목표가 오전 운동하기예요. 아침 먹고 누워있거나 멍 때리는 일이 많았는데 아침에 오전에 1시간 정도 무조건 홈트를 하자. 2020년에는 내가 기필코 리즈 때 몸매를 되찾아서 무기부여를 줄 수 있는 제이제가 돼야 되겠다.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저 말리지 마세요. 말리지 마.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거 현실 파악.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해보겠습니다. 체성 분석정. 아이고 되다. 가자. 이 옷도 분명히 무거울 거라고. 모자 끼셔야 되지. 야! 긴장. 안 돼! 안 돼! 와우! 와우! 벌써 다 됐어? 뭐야? 와, 체지방률 대박 사건. 야, 근육량 봐, 근육량. 미쳤어. 살다 살다 이렇게 나온 거 처음이에요, 진짜. 운동을 안 하고 동물성 단백질도 안 먹고 이러니까 근육량이 여기까지 빠졌네. 푸딩아, 언니 그 근육 어떡해. 와, 충격적인 결과 하나 하는데요. 체중이 늘지 않았어. 60.5kg 정도? 근데 체지방률이 지금 어마어마해요. 31.6%가 나왔는데 이렇게 30%가 넘은 건 뚱제이 이후 처음인 거야. 우리가 많이 참고하는 비만 수치는 BMI와 체지방률 이 두 가지 덩치가 평균보다 크다. 전체적인 감량이 필요하다는 게 BMI가 비만으로 나오는 경우이고 두 번째 체지방률이 비만으로 나오는 경우는 근육량에 비해서 지방이 많은 상태다. 즉 몸매가 약간 이렇게 탄력이 좀 떨어지거나 지방이 잡히거나 이럴 수 있다. 나는 BMI는 표준이야. 21.6으로 딱 중앙선상에 있어요. 그럼 지금 뭐가 문제냐? 내 근육이 다 빠진 거예요. 옷을 입으면 사이즈는 맞는데 입은 모습이 달라지는 거지. 정상 상태에서 근육을 올리면서 지방 빼는 건 쉽지 않지만 저처럼 근육의 밸런스가 깨진 상태에서 근육량을 회복하면서 지방을 빼는 과정은 규칙적인 식사 또 운동 병행하면 가능합니다. 꾸준하게 웨이트를 다시 시작하면 근육량이 늘어날 거라고 희망을 합니다. 기계에서 60.9 딱 나온 순간 너무 좋았어요. 와, 그래도 살이 진짜 안 쪘네? 잠깐 좋았지만 체지방률이 30% 넘은 거 보고 와, 내가 진짜 운동을 안 했구나. 체지방도 거의 20kg 가까이 나왔는데 리즈 시절 때는 체지방이 13, 14 이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체지방만 5kg 정도를 감량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갑자기 충격이다. 하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볼 거야. 수치를 보니까 확실히 좀 다가오는 그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앉았으면 또 오늘도 늘어졌을 건데 이제라도 이렇게 체크를 해서 좀 충격을 받고 시작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말리지 마. 몸짱 된다니까요. 이번엔 진짜로 믿어도 되죠? 네, 믿어도 좋습니다. 비포를 공개했으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 자, 푸딩아 말리지 마. 언니 다이어트 할 거야.
머리가 난리인데 지금? 시리아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배고파. 알겠습니다. 제가 찾은 결과입니다. 다이어트의 시작은 최후의 만찬. 아, 나는 원래 이런 거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 댓글에 막 젤리니들이 그래야 마음이 잘 잡힌다는 거야. 더 잘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한번 해보려고요. 젤리니들의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아, 느낌이 좋아. 자, 그러면은 주문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저리 가! 언니 방해하지 마. 아, 푸딩이가 나 못 시키게 말려. 막 시켰습니다. 최후의 만찬 먹어볼까? 짠! 짜장면이었어요. 그냥 먹을 수 없죠. 저는 짜장면에다가 이렇게 고춧가루를 이렇게 뿌려 먹어. 자, 다이어트 시작은 짜장면과 함께. 맛있겠다. 커뮤니티에서 젤리들이 다시 처음 시작할 때 최후의 만찬 먹방으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진짜 약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다이어트 성공하겠다.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냥 짜장면 먹으니까 뭔가 짬뽕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먹을 때는 넷플릭스의 빅뱅이론을 봐야 돼요. 행복한 순간. 어, 너무 맛있었어. 근데 너무 배불러.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최후의 만찬도 했으니까 이제부터 시작이야. JJ의 리얼 다이어트 일기는 계속됩니다. JJ와 함께 참여하고 싶은 젤리들은 커뮤니티에 다이어트 공약과 함께 벌칙을 올릴 예정이니까 투표 같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어, 너무 맛있었어. 근데 너무 배불러.